뉴욕에 맨하탄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공항이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그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발음도 참 어렵죠. 라과디아 공항에 있습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세 번이나 뉴욕 시장에 연임되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공항의 이름입니다. 그게 얼마나 훌륭했길래 공항의 이름까지 이렇게 붙였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분의 그 삼선 시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행했나 이렇게 쭉 봤지만은 사실 대단한 일들,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보여준 그런 단적인 사건이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 1930년 판사 시절에 판결했던 하나의 명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가 1930년 어떤 판결을 내린 그 판결은 빵을 훔쳐서 절도죄로 기소된 한 할머니의 재판 장소였습니다. 그가 빵을 훔친 이유는 너무나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이제 월급도 없고 또 배급도 끊긴 상태에 배고파 굶주려 하는 손자를 위해서 빵을 훔친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 손자가 무려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일주일 동안 굶고 있는데 담을 넘지 못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방청객이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울렁거리고 판사가 좀 좋은 판결을 내려주길 바랬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 절도죄 몇 번째입니까? 처음입니다. 그럼 이것이 죄인 줄 압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당신이 이 법정에서 나가면 다시는 절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없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판결을 내립니다. 참 듣고 보니 안타까운 사연임에 틀림없지만은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이 벌금형 10달러를 벌금형으로 선고합니다. 땅땅땅 쳤습니다. 그 당시에 1930년에 10달러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술렁거립니다. 아, 판사 너무나하다. 말이야, 이렇게 약한 사람, 이게 불쌍한 사람 봐줄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선고를 내리다니. 술렁거릴 때에 방청객을 향해서 이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이 빵을 훔치게 된 것은 이 어르신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이 뉴욕시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그래서 판사인 저는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하고 망치를 두들기. 그리고 방청객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공범입니다. 여러분도 이분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50센트의 벌금을 내십시오 하고 망치를 두들깁니다. 그날 걷어들인 돈이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그걸 받아서 10달러는 벌금 내고 47달러 50센트를 가지고 훔친 빵이 아니라 당당하게 빵집에 들어가서 손자를 위해 빵을 사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이 심판 법정에 서 있는 심판의 법정에 서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는 분명히 있고 이 죄값으로 우리도 분명히 벌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과디아 판사의 너그러운 선처에 의해서 이 심판의 법정이 은혜의 법정으로 바뀌었어 오히려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죄값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그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주머니에 있는 10달러를 꺼내서 우리의 죄를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김 집사를 보십시오.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김 집사님이 제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셔서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최소한 이때 김 집사님 되신 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셔? 예, 박 집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박 집사님을 좀 보십시오.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거짓말도 했고요, 이렇게 주님 섬기는 일도 게을리 했고 선한 일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약한 자기 몸을 붙들고 울면서 통회하면서 예수의 피, 저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박 집사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네, 박 집사님은 별로 안 계신가 보네. 하여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이 설 때마다 예수님은 변호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단, 그가 어떠한 공로를 가졌든지, 어떠한 악을 행했든지, 어떤 선을 행했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올 자에게라야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공로가 많았어도, 교인들이 다 환호할 만한 많은 큰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큰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는 법정은 심판의 법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머니에 돈 얼마가 아니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 지은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재판장입니다. 라과디아 판사도 실불에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포 이후에 주님은,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아름답게 보셔서 그 피로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덮어주시사 죄 없다함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 앞에 절대 서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너무나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의 생명이 멈추는 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갔는가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심판이냐 은혜냐 하는 그런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조건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은혜의 보좌,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은혜 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 한번 마음속에 잘 품으면서 이 땅을 잘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를 이해하려면 우린 성막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성막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커튼이 있습니다. 이 커튼은 굉장히 굵은 천으로 꼬아 만든 휘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찢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제사장조차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빈손이 아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짐승의 피,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억구로 엎드릴 때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허락 없이 들어갔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이 휘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한다면 아무 때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걸 잊고 살았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아무 때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예수의 피가 없이 섰을 때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짐승의 피는 우리에게 필요 없지만은 우리는 늘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니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 원한다면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고 내가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뭘 굳게 잡아요? 예수의 피를 굳게 잡아라.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 예수의 피가 나를 대속했다.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내려놓지 마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또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앞으로 죄 짓지 않겠다고 아무리 공언해도 우린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본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자각하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죄사함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죄인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보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늘 깨닫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어쩌면 그렇게 죄 지은 것을 잘 지적하는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는 해줍니다. 이건 율법적 기능이에요. 율법도 우리가 이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사단이 얻게 되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는요 지금은 교회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갔어요? 지금은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사채업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이 나쁜 험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여기 폭리를 좀 많이 취하는 건 사실인데 마음에 늘 걸리지만 요 일을 내가 어느 정도 벌어놓고 그만두고 교회 나갈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유 전 지금은 못 나. 왜? 제가 지금 하루에 담배를 3갑 피고요. 술을 하루에 소주 2병씩 마셔요. 제가 그래서 이거 끊고는 내가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사단은 숨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식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죄의식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비결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내 죄를 덮을 만큼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때 예배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겸비해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의 피가 나를 충분히 덮어서 치료하고 사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심판자 앞에 설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바꾸는 비결은 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바쁘게 사시면서도 오늘 예배를 기억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드리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은혜의 보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내가 길에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예배가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심판이 아닌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그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질 만큼 죄를 짊어질 만큼 크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오늘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공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짜는 없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항상 주는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공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믿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드린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밥 달라 뭐 달라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한다고 그런 기도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 안 하면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성공을 누려도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상을 받을 때도 보니까 어떤 스포츠든지 어떤 예능이든지 가수든지 상을 받을 때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을 바라볼 때 참 전율이 흘러요. 녹화방송 때는 다 자른대요. 생방송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생방송이니까 못 자르니까 용기 있게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앞으로의 삶에 위축이 되고 어려움이 많을지 그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쭉 주마당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시고 가장 어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마음 졸였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오지 못했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거절하고 잊어버리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표현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해도요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지금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막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 내 수통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은 사막을 걷는 길에서 그러나 그것을 먹였을 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것이죠. 다시 도시로 돌아와서 물차로 물탱크 하나 갖다 줘도 그것이 뭐가 고맙겠습니까? 사막에서의 물 한 모금이 도시에서의 물탱크보다도 더 귀한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어갖고 남편 수입도 없고 자기도 수입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아이의 등록금은 고사하고 이제 뭐 필통이라든지 교복조차 사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거장에 그렇게 멍하게 서 있는데 성도님이 만나셔서 아 아무개 아버님입니까? 그 아들 이번에 어느 중학교 갔다며요?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 근데 내가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이번에 그 학교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는데요. 아 이놈이 얼마나 개구진지. 아유 불과 몇 졸업 몇 얼마 남겨놓고 옷을 다 찢어먹어갖고 제가 새 옷을 샀는데 몇 번 입지도 않아갖고 너무 아까운 거 있죠. 보니까 자기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체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드림은 그냥 가질 거예요. 그냥 여벌로 하나 장만해 놓으시죠. 또 태어난 척 안 필요한 척 하면서 아, 주시면 고맙지만 그냥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받아갔는데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얻는 그 교복 한 벌은 정말 천금보다 소중할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얘기였지만 제가 여러 번 써먹었어요. 한 번은 생활이 너무나 궁핍해가지고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그 철부지 아들이니까 통닭이 먹고 싶다고 치킨이 먹고 싶다고 난리를 했는데 평소 같으면 뭐 시켜라 했을 텐데 사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혼만 내고 너는 그렇게 우리 집안 사장 모르냐고 막 화를 내고 나왔는데 한참을 속상해갖고 돌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잠시 후에 띵동 벨이 눌립니다. 누구세요? 열어보니까 아 구역장님이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위해서 치킨을 샀는데 갑자기 성도님이 생각나서 평소에 하지 않게 한 마리를 더 샀다는 거예요. 2 플러스 1 치킨이 아니라 한 마리 더 산 거예요. 예. 한 마리 더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저녁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그러니까 드세요. 예. 그날 치킨에 눈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소스를 찍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난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난을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도 나의 고통 모르실 거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치킨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 시절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평생 소원이 치킨 한 마리 혼자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치킨에 대한 이 서러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PK, 목회자단에 세미나 갈 때 치킨을 많이 사고 가는데 애들은 요즘 잘 안 먹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갑자기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거나 치킨이 갑자기 땡기시거나 할 때 010-7331-722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전화가 아니라 김자연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예. 여러분 배고픔도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 살아가면서 계속 주어지는 고통들이 항상 있어요. 그때마다 서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예배자리로 나오십시오. 와서 주님 저 배고파요. 저 너무나 부끄러워요. 저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저 너무나 내일이 깜깜해요. 내가 은퇴해서 뭐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너무 메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끔찍한 심판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의 옆구리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침뱉음에 모욕을 당하시고 벌거벗겨짐을 당하신 모든 고통들을 우리는 단순히 압니다. 그리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은혜의 보좌를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그걸 의지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아유, 우리 예수님도 참 바쁘실 거야. 내가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을 몸소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쩔룩거리며 올 때에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 질병이 떠나갈 줄로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러워해서 막힌 담이 있을 때 예수의 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줬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박 집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제가 화내는 거 맞죠? 그럼 그 부분이 아 그래, 아, 그분이 왜 그랬을까? 아 얼마나 힘들어?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 법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의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예수의 피 때문에 은혜의 보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죄진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 아래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 앞에 죄진 사람도 심판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피가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인방과 좌울 설주에 이 히브리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다른 어떤 것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착한 사람인지 어떤 과거에 무슨 일을 행했던지 그것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다는 것 하나만 보고 넘어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수만 가지 위험과 위기와 우리는 환난을 만납니다. 오늘도 군대 가는 형제를 위해서 2부 예배 때도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 출타 중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우리가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어떻게 일거수일투족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예수의 피가 묻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함정에서 꺼내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피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끔찍한 보좌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피뿌림과 고난을 당하실 때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셨는가. 저는 위대한 18세기 신학자의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표현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원전을 본 건 아니지만 티모시 켈러가 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에드워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생하고 환하고 완전하고 직접 봤던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느부갓네살의 풀무불보다도 엄청나게 끔찍한 그 진노의 잔을 예수 앞에 내려놓으셨다. 예수는 이제 그가 곧 던져질 풀무불을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며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고자 일어서서 사납게 날뛰는 새빨갛게 다루는 열기를 보았다.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그 풀무불의 입가에 두셔서 그가 맹렬하고 사나운 불길을 들여다보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똑똑히 알고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견디도록 만드셨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을 마시기 전에 완전히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그 잔을 들었을 때 우리를 위한 그의 사랑은 더욱 무한히 놀랐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은 더욱 완벽했다. 좀 구어체이기 때문에 18세기 신학자가 쓴 거이기 때문에 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번역을 매끄럽게 바꿀 실력은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불다 뜨거운 그 고난의 불길을 보게 하시고 아니 그 바로 입가에 두게 하셔서 너 곧 저기에 들어가야 돼 하는 것을 충분히 알게 하셨다는 것. 충분히.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끔찍함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당신의 발로 걸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를 가진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때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기를 유산시키는 게 차라리 안전합니다. 말할 때에 아기를 낳다 죽어도 좋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충분히 알면서 어쩌다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충분히 알면서 십자가를 예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만드시는 너그러움과 사랑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히 두려움으로 서야 되는 심판의 보좌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도 오늘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사실 서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죄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덮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한 주간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필요한 것들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굶주리시고 멸시를 당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라는 것을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보좌, 두려웠던 보좌가 주님 만나는 존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